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9일 월요일입니다. 11과 수업 내용과 과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1과 단어 회화 단문 읽기를 함께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사과부터 시작을 할게요. 사과부터 11과 한국어 보고 회화 읽기. 그리고 10과 자기소개에 저번 시간에는 저희들 노상호 선생님 그리고 이철구 선생님 거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김경희 선생님 거를 같이 한번 연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1과 연습 문제, 11과 중국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좀 되면 자기소개 한 번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교재를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11과 단어와 회화를 한번 따라 읽고 한글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1과 내용은 은행에서 환전하다. 我去银行换钱.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합니다. 자, 생词. 银行, 小姐. 小姐，要，换，换，钱，钱，到，到，窗口，窗口，先生，先生，人民币，人民币，韩币，韩币，美元，美元，汇率，汇率，白，白。 千千万万块块元元毛毛角角等等一会儿一会儿数数对对了了给 中国银行，中国银行。绘画，在中国银行。小姐，我要换钱，换钱请到6号窗口，在窗口。先生，我要换钱，您要换什么钱？我要换人民币。今天的汇率是多少？ 10万韩币换60块，您换多少？我换100万韩币，请等一会儿。这是您的钱，请数数。对了，谢谢，再见，再见。短文：金英美去中国银行换钱，她要换人民币。今天的汇率是10万韩币。 换60块人民币，他换100万韩币的人民币。银行职员给金英美6000块。자, 이건 11과. 그럼 저희들 10과도 한번 단어 회화 보면서 연습하겠습니다. 第10课，你的电话号码是多少？ 你的电话号码是多少？ 生词，住，住，地，地，号，号，楼，楼，房间，房间，号码，号码，多少，多少，多，多，少，少，电话，电话，用，用，邮件，邮件。 地址，地址，写，写，信，信，附近，附近。公寓，公寓，旁边，旁边，邻，邻。绘画，你住哪儿？我住学校宿舍。你住第几号楼？我住第2号楼。你的房间号码是多少？ 我的房间号码是206。你的电话号码是多少？我的电话号码是206。
02-9876-5431. 你用电子邮件吗？用，这是我的电子邮件地址，我给你写信。好。短文：我住学校附近的一个公寓，我住第六号楼，房间号码是818。金英美住我的旁边，我的手机号码是010-5169-6432。我的电子邮件地址是好好学习圈 A 汉语点 com。我们再来看一下第九课苦瓜。第九课六页。你家有几口人？生词有，有，没有，没有，口，口，做，做，工作，工作，医生，医生，医院，医院，公务员，公务员，职员，职员，公司，公司。家庭主妇，家庭主妇，邮局，邮局，学生，学生，专业，专业，设计，设计，北京大学，北京大学，清华大学，清华大学。绘画，你家有几口人？我家有四口人，都有什么人？爸爸妈妈、姐姐和我。你爸爸做什么工作？我爸爸是医生，他在医院工作。你妈妈呢？我妈妈是老师，她在学校工作。我妈妈也是老师，你姐姐也工作吗？她是公务员。短文。我家有五口人，爸爸妈妈、哥哥、妹妹和我。我爸爸是职员，在公司工作。我妈妈不工作，是家庭主妇。我哥哥在邮局工作，妹妹是北京大学的留学生。我也是学生，专业是设计。本年呢，对对。번역본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1, 2, 3번 잘 하시니까 3번부터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제 이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请问您贵姓? 我姓王. 你姓什么? 我姓全. 你叫什么名字? 我叫全春花. 你是哪国人? 我是韩国人. 您呢? 我是中国人. 认识你很高兴. 认识您, 我也很高兴. 这位是谁? 这位是我爸爸，那位是谁？那位是李老师。这是什么？这是书。这是什么书？这是汉语书。汉语难吗？不太难。那是什么？那是手机。那是谁的手机？那是我姐姐的手机。第六课，今天星期几？今天星期二。现在几点？现在2点。你去哪儿？我去书店。你呢？我去学校。明天见。明天见。今天几月几号？今天4月9号。昨天是我的生日。你的生日是几月几号？我的生日是10月5号。第七课，张东明给王老师介绍金英美。王老师在吗？在，请进。王老师，这是我的好朋友金英美。老师好。你们好，欢迎你们。你是哪国留学生？我是韩国留学生。你学习什么？我学习汉语。汉语难吗？汉字很难，发音不太难。对了，你们喝中国茶吗？好，请吧，谢谢老师。大家好，我叫全春花，我是韩国留学生。我每天8点半去学校，5点50分回宿舍。
星期二和星期四我学习汉语。第八课，中午，你饿不饿？我很饿，你吗？我也很饿，我们去吃饭吧。好，你要什么菜？我们吃糖醋肉吧。好吧，你吃什么主食？我来一盘炒饭，我来一碗炸酱面。你喝什么汤？不喝汤，我们喝啤酒吧。中午，金英美和张东明都很饿，他们一起去学校食堂吃饭。金英美要一碗炸酱面，张东明来一盘炒饭。他们不喝汤，喝啤酒。你家有几口人？我家有四口人。都有什么人？爸爸妈妈、姐姐和我。你爸爸做什么工作？我爸爸是医生，他在医院工作。你妈妈呢？我妈妈是老师，她在学校工作。我妈妈也是老师。你姐姐也工作吗？她是公务员。我家有五口人，爸爸妈妈、哥哥、姐姐和我。妹妹和我。我爸爸是职员，他在公司工作。我妈妈不工作，是家庭主妇。我哥哥在邮局工作，妹妹是北京大学的留学生，我也是学生，专业是设计。第十课，你住哪儿？我住学校宿舍。你住第几号楼？我住第二号楼。你的房间号码是多少？我的房间号码是206。你的电话号码是多少？我的电话号码是02-9876-5431。你用电子邮件吗？用。这是我的电子邮件地址，我给你写信。好，我住学校附近的一个公寓，我住第六号楼，我的房间号码是818。金英美住我的旁边，我的手机号码是010-5169-6432。我的电子邮件地址是好好学习@汉语.com。第十一课。我去银行换钱，在中国银行。小姐，我要换钱，换钱请到六号窗口。在窗口，先生，我要换钱，您要换什么钱？我要换人民币。今天的汇率是多少？10000韩币换60块。您换多少？我换100万韩币。请等一会儿，这是您的钱，请数数。对了，谢谢，再见，再见。金英美去中国银行换钱，他要换人民币，今天的汇率是10000韩币换60块人民币。他换100万韩币的人民币，银行职员给金英美6000块。자여기까지한번네회화를전체적으로복습을했습니다자이번에는저희들자기소개를한번걷어보겠습니다오늘은김경희선생님과한번봅시다자예自我介绍姓名金庆基你叫什么名字我叫金庆基国籍韩国你是哪国人我是韩国人年龄55岁你今年多大我今年55岁，出生年月1965年7月24日。你几几年几月几日生？我1965年7月24日生。家庭人数6口人。你家有几口人？我家有6口人。家庭成员爸爸妈妈、姐姐、弟弟、妹妹和我。你家都有什么人？我家有爸爸妈妈、妹妹。弟弟、姐姐和我。住址：首尔市永登浦。你住哪儿？我住首尔市永登浦。你住第几号楼？我住第一号楼。你住几楼？我住三楼啊，第一号楼啊，第一号楼，第一号楼。哎，你的意思呢？양사에대한이가이성으로읽어죠2号楼啊。자房间号码303你的房间号码是多少我的房间号码是303。电子邮件你的电子邮件地址是什么我的电子邮件地址是
ineskim 圈 a naver 点 com。职业，公司职员。你做什么工作？我是公司职员。专业，西班牙语 Spanish。你的专业是什么？我的专业是西班牙语。语言，你学习什么？我学习汉语。你会什么语言？我会韩国语、西班牙语和英语。主食，炒饭。你喜欢什么主食？我喜欢炒饭。菜，哦，여기는菜아니다니다어지금여기가수정이안됐네요菜하면요리죠네酒水단어가틀렸습니다咖啡你喜欢喝什么酒그러면我不喜欢喝酒我喜欢喝咖啡이렇게대답해야죠네자일단밑으로내려가겠습니다大家好我来自我介绍一下我叫金静基我是韩国人我今年55岁我1965年7月24日生我家有六口人我家有爸爸妈妈姐姐弟弟妹妹和我我住首尔市永登浦我住第一号楼三楼我的房间号码是303我的电子邮件地址是 nineskim@naver.com 我是公司职员我的专业是西班牙语我会韩国语西班牙语和英语我喜欢吃炒饭和糖醋肉我喜欢喝咖啡认识大家很高兴네여기菜喜欢炒饭和糖醋肉를앞에다가네수정하면되겠습니다자그러면11과로다시넘어가겠습니다네이제11과연습문제에한번들어가보겠습니다我去银行换钱자练习题자여기교체연습인데보충단어유로화가欧元欧元엔화日元日元보다看看자그러면첫번째조금더키울게요爸爸要去医院아빠는병원에가려고한다爸爸要去医院그러면어떻게수정할수있습니까누구병원에갑니까谁要去医院되죠谁要去医院누구가려고합니까네谁要去医院사람을물어보는거예요두번째爸爸要去哪儿아빠는어디가려고합니까또어떻게질문할수있죠아빠는뭘하시려고합니까爸爸要做什么그럼爸爸要去医院네이세가지에서사람谁어디哪儿그다음뭐하려고합니까做什么네做什么工作하면几个比较여기에서는做什么他妹妹要学习汉语그러면첫번째누구그러면谁要学习汉语되죠第二个我姐姐喝咖啡언니가누나가커피를마시려고한다그러면你姐姐要喝我什么무엇을마시려고합니까第三张老师要回家张老师要去哪儿回哪儿就되는데보통물어볼땐어디에가시려고합니까张老师要回家자다음他要去食堂吃饭자이거마찬가지사람을물어보면谁要去食堂吃饭되죠谁要去食堂食堂吃饭두번째他妈妈去银行换钱그러면妈妈妈妈要去어디
哪儿换钱？妈妈要去哪儿换钱？장소에대해물어봤습니다。姐姐要去首尔见朋友。누나는 언니는 서울에 가서 친구를 만나다. 서울에 먼저 가야 친구 만날 수 있습니다. 연동문이에요. 그럼 내가 동사에 대해서 물어보려 합니다. 그러면 姐姐 要去首尔 서울에 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做什么？见朋友를做什么？뭐 하려고 합니까？姐姐要去首尔做什么？学生们要去图书馆看书，학생들은도서관에가서책을보려고합니다。그러면제가또이렇게물어볼수있어요。학생들은뭐 하려고 합니까？도서관에 가서 책 본다 이 전체를 물어보는 거예요。그러면 学生们要做什么？도서관에 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학생들이 뭐 하려고 합니까？ 되고요。 谁要去图书馆看书？ 누구 도서관에 갑니까？ 학생들은 어디에 가서 책을 봅니까？ 학생들은 도서관에 가서 뭘 봅니까？ 네, 다양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我换2000美元的人民币。나는 2000달러 값어치 되는 인민币로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2000달러를 은행 두고 은행에서 인민币를 받는다. 이거죠? 我换2000美元的人民币。그러면 你换多少美元的人民币？숫자를 바꾸면 됩니다. 你换多少美元的人民币？당신은 얼마 되는 달러를 인민币로 바꾸려고 합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他换多少韩币的欧元？네, 유로. 얼마 되는 한국 돈을 유로로 바꾸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리 小姐 환 100만 한비 美元. 그러면 리 小姐 환 그냥 전체를 多少 钱? 钱 돈입니다. 우리 이제 이과에서 여기 钱이란 단어 나왔는데, 리 아가씨는 얼마를 바꾸려고 합니까? 환 多少 钱? 돈을 바꾸는데 얼마를 바꾸려고 합니까? 그래서 100만 한국 돈 되는 달러 전체를 얼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왕先生 환 20만 日元的 한비. 그러면 왕先生 환 多少 日元的 한비?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요. 多少 钱? 이렇게 됩니다. 다음 대화 완성하기. 先生, 我要换钱。이렇게 我换人民币可以是你看，您要换什么钱？我换人民币。이렇게今天的汇率是대답했으니까물어봐야되죠。今天的汇率是多少？今天的汇率是10,000韩币换60块。다음 답은 我换100만 한국 돈的人民币，나는100만 한국 돈 값어치 되는 인민币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您换我叫多少钱？얼마받고려고합니까？我换100만 한국 돈的人民币。잠깐기다려주세요，请等一会儿。这是您的钱，6,000元人民币。세보세요，请数数。对了，谢谢，再见。我这样可以比斯坦尼达。자, 문장 순서 배열. 이거 조금 작게 됩니다. 단 글자가 너무 커서. 네, 첫 번째. 환 20,000 한비 人民币 60元. 그러면 1번 20,000 한비 환60块, 원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맨도 맞으니, 맨은 서면허입니다. 60元 人民币. 그럼 어떻게 물어봅니까? 今天的 환율, 汇率是多少? 第二个, 汇率, 今天的汇率是多少? 바로 위에 질문이죠? 今天的汇率是多少?
是多少？我们교재내용대로하면10000안디환60우리는이번에무더워 快人民币。자, 3번. 这钱您是的，그러면这是您的钱，이건 당신 돈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뭐라고 할수 있어요? 谢谢.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4번. 去换钱要我银行，그러면我要去银行换钱，은행가서환전하려고합니다. 그럼 질문. 你要去어디에哪儿换钱？你们，你要去银行做什么？뭘하려고합니까？我们，银行职员应每人民币6000元。그러면은행직원，银行职员给英美6000元人民币，은행직원이영미에게6000원인민币를줬습니다。그러면银行职员누구에게줬나？이렇게물어볼수있고，银行职员给英美6000元人民币，问你죠？多少钱？얼마드렸습니까？6번，日元我的换500美元。그러면我换500美元的日元，500달러 되는 1번 돈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최종 바꾼 돈은 1번 돈이죠. 我换500美元的日元。자, 그러면 您换多少钱？얼마 바꾸려고 합니까？500美元的日元。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您换多少美元的日元？얼마 달러 되는 1번 돈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봐도 됩니다. 자, 다음 번역. 저는 2000원 인민币를 바꾸려고 합니다. 我 려고 합니다 하면 要입니다. 我要换 2000원은 2000입니다. 2000원, 2000块 人民币. 2000원 인민币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럼 您换多少钱? 얼마 바꾸려 합니까? 您换多少钱? 자, 다음. 친구와 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 합니다. 我和朋友要去食堂吃饭。그러면 你和朋友要去어디哪儿吃饭？식당 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누구랑 같이 갑니까？다 됩니다. 그는 북경대 대학교에 가서 유학 하려고 합니다. 他要去하려고하다무조건要예요아위에도네他要去北京大学유학유학생은留学生유학은留学입니다他要去北京大学留学질문他要去哪儿어디에가서유학하려하여他要去哪儿留学되죠자오늘좀크게할수있습니다형은 학교 도서관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哥哥要去学校图书馆。그럼 질문 哥哥要去哪儿？어디？잠깐기다리세요。请等一会儿。잠깐기다리세요。好，좋아요。이렇게하면되죠。오늘의 환율은 얼마입니까? 今天的汇率是多少? 네, 今天的汇率是多少? 答, 今天的汇率是10000韩币换60块人民币。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일러, 谢谢. 뭐라 해야 되죠? 뭐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이번 이 수업에서는 这是您的钱, 당신 돈입니다. 请数数, 세보세요. 그러니까 테일러, 谢谢. 밑에도 마찬가지로 세어보세요. 请数数. 뭐라 할수 있습니까? 테일러, 谢谢. 자, 물음에 답하세요. 질문, 在 哪个 窗口 换钱? 어느 창구에서 환전합니까? 그러면 换钱, 请到 환전하라면 어서 6号 窗口. 6号 창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6号 窗口, 窗口. 환전하려면 어서 도착하세요. 몇호 창구? 환钱请到6号窗口. 先生, 你要换什么钱? 그러면 我要换 人民币. 저는 인민币로 바꾸려고 합니다. 今天的汇率是多少? 그럼 今天的汇率是 1万韩币换60块人民币. 您换多少韩币的人民币? 얼마 한국 돈을 인민币로 바꾸려 합니까? 我换一百万韩币的人民币. 100만 한국 돈 되는 중국 돈으로 바꾸려 합니다. 金美要去哪儿换钱? 그러면 金英美 去银行换钱. 您贵姓? 我姓. 자기성을 얘기하면 되죠. 我姓全. 您做什么工作? 무슨 일을 합니까? 我是大学老师. 您住哪儿? 我住城南市. 성남시에 살아요. 네. 자, 마지막 한자 읽기 한번 하겠습니다. 인 银, 换, 换, 钱, 钱, 等, 等, 币, 币, 万, 万. 자, 여기에 문화 엿보기는 중국의 돈입니다. 돈도 많이 보셨겠지만, 자, 중국의 화폐는 보시면, 자, 이게 중국의 지폐입니다. 자, 인물이 반대편에 있는 이 그 풍경은 중국의 유명한 명성고지. 그래서 지금 최신판의 중국 돈은 인물이 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1대 주석 마오쩌둥입니다. 자, 중국의 지폐를 보게 되면 제일 작은 지폐는 1전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1위엔부터 나온 1위엔, 5위엔, 10위엔, 20위엔, 50위엔, 100위엔. 제일 큰 지폐 단위 현재로서는 100위엔이고요. 그다음 동전이 있어요. 근데 동전과 지폐는 다 같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 돈이 좀 작기 때문에 많이 유통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폐보다는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로 많이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갑을 많이 안 들고 다니죠. 그래서 이런 돈을 지금 주고받고 하는 거는 훨씬 더 QR코드 해서 이렇게 스캔해서 돈을 보내는 게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특징은 중국 돈의 뭡니까? 인물은 마오쩌둥이다. 이런 거고. 또두 번째는 여기에 하얀 표지가 보이죠? 이 하얀 표지는 돈의 그 진위입니다. 그래서 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불빛을 보게 되면 뭐가 보인다. 그리고 마오쩌둥 입은 옷에 보게 되면 이렇게 칼라가 있거든요. 이 칼라를 이렇게 손톱을 살살 이렇게 만져보면 다른 데하고 여기는 까끌까끌합니다. 이것도 지폐를 볼수 있는, 네, 그런 부분. 왜냐하면 큰 돈일 경우에는 진짜 가짜가도 이게 뭐 가짜도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걱정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희들 이렇게 중국의 앞에 복습을 한번 하고 그다음 11과 연습 문제랑 네, 중국 문화 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과제는 자기소개를 10과 자기소개를 연습하고 네, 수정한 부분을 받으면 잘 해가지고 네,
많이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이 노래를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